육슈가에게 침대가 빠질 수 없겠죠. 참고로 침대는 집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메의 방에는 최고 물건들을 채우고 싶어서 월넛 원목 프레임으로 된 침대를 놓아봤습니다. 수조에 있는 침대 프레임이 원목이어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봤고요. 매트리스도 충실한 걸로 놓아서 눕고 싶을 때마다 이 침대와 한 몸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새 멤버들과 떨어져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자주 봤는데요. 멤버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아미 여러분의 방에도 저희 방탄소년단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즉석 사진을 여러 장 걸어봤습니다. 일단 저희랑 아미 여러분은 항상 함께니까 서로의 로고를 좀 그려 넣어봤고요. 투어했던 도시들 사진도 촤라락 붙어있는 걸 상상했어요. 곧 아미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새로운 도시 사진을 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별 일은 없지 아픈 곳은 없겠지 난 요즘에 글쎄 붕 떠버린 것 같아 마음 시큼둑해 이런 널 쓰네 이건 나를 위한 노래 옛 노래 에이 가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했었는데 아미의 방에 놓기 위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아미 여러분의 방에는 다랑아리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다랑아리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든 후에 합치는 작품이어서 항아리 모양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죠. 서로 다른 모양들이 모두 달항아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전 세계의 아미 여러분도 아미라는 이름으로 저희 방탄소년단 곁에 함께해주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달항아리가 꼭 아미의 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에 놓인 달항아리를 바라보면 제 마음도 푸근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달항아리를 통해 아미 여러분께도 따뜻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제 보름달 같은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아미의 방에는 왠지 또 사방탁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피규어 진열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사방탁자는 사방이 뚫려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탁 트인 개방감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여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고가구지만 굉장히 모던한 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미의 방에 놓인 푸근한 느낌의 다랑아리의 곡선 그리고 또 사방 탁자의 직선과 사각형의 모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아미 여러분께 다양하고 다채로운 편안함을 선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 더 날아갔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fe goes on like this again 전국의 방이 크고 작은 스피커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미 여러분에게도 좋은 음악을 선물하기 위해 아미의 방에 스피커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놓으면 건강에 소리가 가득 차는 느낌이잖아요. 어느 순간 감정도 극대화가 되고, 아미 여러분도 이 스피커로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기분 좋을 때는 경쾌한 곡으로 기분을 업하고, 우울한 날에는 밝은 업템포 곡으로 슬픈 감정을 날려버리거나, 어둡고 느린 곡으로 감정을 더 깊고 솔직하게 맞이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는 이 스피커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나요? 요새 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는 것도 매일 똑같고 가끔 무료한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미 여러분들의 방에 어항을 하나 놓아보았습니다. 어항을 수초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더라고요. 어항 꾸미기를 하면서 아미 여러분이 방 안에 있을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용하지만 항상 꼬리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다니는 활발한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말도 많이 걸어주고 밥도 많이 주고 예뻐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란답니다. 꿈이었을까 널 본 것 같아 눈 뜨면 다시 아무도 없는 방 테이블 같은 경우는 방에 꼭 있어야 하는 가구잖아요. 그래서 아미 여러분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의 테이블을 아미 여러분들의 방에 놓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미 여러분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다리를 하나로 굴려보았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스케치를 한다거나 낙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다 보면 잡생각들이 뭔가 좀 달아나잖아요. 가끔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테이블이 아미 여러분에게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에 있을 때 자주 쳐다보게 되는 게 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끔 고요한 정막 속에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요. 아미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쳐다보며 저희 방탄소년단을 생각할 수 있도록 6시 13분에 맞춰진 시계를 여러분들의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저 시계는 6시 13분에 멈춰 있고요. 이 방은 항상 6시 13분에 아미 Second time I don't wanna mess up cause I go on Did the fine Gotta go get it done up again Whoa Rock it, rock it, rock it 밤이 되면 내 두 눈 감고서 Rock it, rock it, rock it 네가 알던 날 다시 믿을래 음악을 하다 보니 똑같은 곡이어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CD로도 곡을 듣지만 LP의 음질이 정말 최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미의 방에도 턴테이블을 선물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겁니다. 같은 음악을 들으면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아미의 방에 친구들을 초대할 때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들을 수 있는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을 아미의 방에도 놓으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화분을 선물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물건 중에 크게 눈에 띄는 구석도 없고 화려한 장식이나 색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사로잡는 건 바로 저 화분이더라고요. 여러 장가지들이 규칙도 없이 나있지만 보다 보면 그런 규칙 없음이 오히려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아미 여러분도 고민이 있을 때 깊게 생각하지 말고 저 장가지들처럼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눈길을 끄는 저 화분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어요. Where's my angel?
하루의 끝을 들리운 Someone call me, save me please 지친 하루의 한숨뿐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봐 Can you look at me cause I am blue and gray 거울에 비친 눈물의 의미는 웃음에 감춰진 내 색깔 blue and gray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또렷하게 남는 기억이 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좋은 추억에 대해 기억은 흐릿해도 그때 맡았던 향기를 다시 맡으면 당시의 기억이 선명해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탄소년단과 아미 여러분의 예쁜 추억을 생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향기를 담은 향수를 아미의 방에 놓았어요. 하나는 저희의 것, 하나는 아미의 것이에요. 어떤 향기가 날지는 저희와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느냐에 따라 매 순간 다르겠죠? 추운 겨울에 아미의 방에 필요한 것은 바로 아미 여러분의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순간을 따뜻하게 해줄 러그가 아닐까 싶은데요. 평범한 러그로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따뜻함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을 담은 하트 모양의 러그를 놓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파보다는 바닥에 앉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저와 비슷한 아미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그는 더더욱 필수가 아닐까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저 제이홉 같은 따스함이 넘치는 러그를 아미의 방에 꼭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아미의 방에 아주 귀여운 친구가 눈에 들어오네요. 강아지는 보고만 있어도 정말 귀엽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가 아미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위로와 치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방탄이 어떨까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면 저희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방탄이에게 모두 털어놓아 보세요. 어느새 옆에 앉아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쉬고 있긴 하지만 취미를 가져보려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악기여서 피아노를 아미 여러분의 방에 놓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악기인 만큼 언젠가 아미 여러분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전 피아노를 떠올리면 I Need You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요. 피아노 선율은 좋은 기억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미 여러분도 이 피아노와 함께 저희와의 좋은 추억을 더 진하게 이었을까 널 본 것 같아 눈 뜨면 다시 아무도 없는